크리스마스인 오늘도 추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도 서울을 제외한 내륙지방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 곳이 많고요. 오늘 낮 동안도 서울은 영하 3도로 어제만큼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하늘이 맑겠습니다. 하지만 충청 이남 서해안 지방으로는 오늘 이른 시간이었지만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이 지역은 오늘 밤에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겠고요. 특히 전라남북도 서해안 지방의 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면서 1에서 3cm 정도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 밖의 지방도 진한 눈이 녹지 않고 쌓여있기 때문에 빙판길 이룬 곳이 많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구름 모습 보시면 전국이 맑은 모습입니다. 서해상의 눈구름도에도 서해안으로 크게 유입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따라서 서해상과 동해상으로만 눈구름대가 발달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서해 5도와 울릉도 독도에서만 소낙눈이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충청남도 서해안과 전라남북도 서해안 지방으로만 밤한때 눈이 오겠고 제주도에도 가끔 눈 또는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일부 경상남북도 내륙, 남해안 지방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안 지방으로는 바람도 강하니까요. 곽정 하재 예방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라남북도 서해안 지방과 제주도는 아침까지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보시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 춘천도 영하 3도 예상되고요. 대전은 0도, 광주 2도, 부산이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동해상과 남해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최고 4m로 높은 물결이 일겠고요.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 높이도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